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8월 15일 광복절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질 텐데요. 지난주에는 신문 헤드라인에 적힌 사흘을 4일로 오인하면서 상대적인 실망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실검 1위에 오를 정도로 사흘이라는 낱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다, 교육이 미흡하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언어현상으로 간주한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흘은 왜 사흘인지 그 어원을 알려드리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사흘은 왜 사흘인가? 사흘과 4일,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수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흘은 세 개의 날, 4일은 네 개의 날을 가리킵니다. 사흘은 세 개의 날을 가리키면서 왜 낱말에 4가 들어가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유어, 즉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흘은 고유어입니다. 한자로는 표기할 수 없지요. 반면에 4일은 한자어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며 중국어나 일본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양수사에는 고유어와 한자어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으로 시작하는 고유어 계열과 1, 2, 3으로 시작하는 한자어 계열이 있죠. 사흘은 고유어 셋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넷과 관련이 있는 날짜를 고유어로는 나흘이라고 하죠. 즉 사흘의 사와 사일의 사는 기원이 다릅니다. 비슷한 예시로 이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한자 두 이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틀은 고유어로 이듬해 이듬것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실 500년 전만 해도 사흘과 사일의 첫 음절의 발음이 달랐습니다. 이는 아레아의 음가가 소실된 것과 관련이 큽니다. 중세 국어에서 사흘은 사월, 사일은 서질로 발음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과 달리 발음상에서 크게 구별되었습니다. 악센트도 달랐죠. 그러나 근대 국어 시기에 아레아가 단어의 첫 음절에서 아로 변화하였고 단어 내 반치음의 발음이 약화되어 사라진 탓에 현대국어에서는 사흘과 사일의 발음이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따라서 둘이 같은 단어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아레아의 음가가 변별적으로 남아있는 제주어에서는 사흘과 사일의 첫 음절이 지금도 구별됩니다. 신기하게도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사흘이라는 낱말을 듣는 경우가 드뭅니다. 신문기사를 읽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흘 대신 3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중세 국어 시기에는 오히려 사흘에 해당하는 단어가 더 많이 쓰였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혹은 거의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 있다면 그것은 언어의 경제성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중 더 원활한 소통에 필요할 것이라고 믿는 하나 혹은 소수의 단어만 선택하여 그것들만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 빈도 면에서 부모가 어버이를 몰아내고 세상이 뉘 혹은 누리를 몰아내고 원숭이가 잔나비를 몰아냈습니다. 최근에는 구어에서 사흘, 이틀, 쉰, 예순과 같은 말을 듣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60명이 더 익숙해야 맞지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60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해봐도 이틀과 사흘을 제외하면 딱히 다른 단어와 헷갈릴 만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게 된 것일까요? 사람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에서도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으려 노력해왔고 그렇게 학문은 발전해왔습니다. 2일, 3일, 4일, 5일은 규칙적인데 반해 이틀, 사흘, 나흘, 닷새는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유어로 날짜를 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력 날짜를 셀 경우 전통적으로 고유어로 날짜를 헤아립니다. 이를테면 정월 초하룻날, 2월 초이튿날, 8월 보름, 섣달 스무날과 같이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일기예보에서 음력 날짜를 알려줍니다. 이때 음력 날짜 부분에서만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7월 4일 토요일 음력으로 5월 율나흘입니다. 내일은 4월 13일 토요일 음력으로 3월 초하울입니다.